왼손이 맞군요. 장점이거든요. 네. 김민혁의 서브. 와, 이걸 또 받았어요. 최인혁은 두 포인트를 먼저 내주고 최인혁의 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아, 최인혁도 물러설 수. 선수는 속전속결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긴 서브였고요. 자, 맞 탑스피. 아, 서브 득점이에요. 3대 1입니다. 김민혁 찬스 볼. 아, 누가 가지가는 딸에서 전체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호스트 게임은 꼭 잡고 갈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피해야 돼요. 자, 자. 맞받아 쳐봤습니다. 최인혁의 서브 1대 5 넉점 뒤져 있습니다. 나갔어요. 아, 최인혁. 아, 네트 맞고 나가는 최인혁. 최인혁의 서브였고요. 아, 김민혁. 최인혁. 야, 포핸드 플릭. 자, 나가고 맙니다. 김민혁 탑스핀 벗어납니다.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김민혁. 바로 아, 공격이에요. 좋아요. 네. 야, 맞받아쳤다. 게임 포인트에 김민혁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김민혁이 가지고 옵니다. 11대 최인혁이 서브로 출발을 합니다. 바로 공격이죠. 성공합니다. 아, 이번엔 나갔어요. 했어요, 최인혁 선수가. 그러면 이제 김민혁도 좀 어려움이 있죠. 어렵죠. 자, 예. 그러나 를 잡는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1대2. 나갔어. 3대1. 김민혁 받지 못합니다. 서현덕 감독이 그런 얘기를 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벤치에서 저거 보세요. 야, 이번 때 5. 자, 네트 걸렸어요. 김민혁 서브. 야,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달아나야 돼요. 안 됩니다. 최인혁. 그렇죠. 자, 최인혁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네. 최인혁 이번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맞받아치고 또 맞. 6대6이냐, 7대5냐, 중요합니다. 야, 아, 김민혁의 좋아요. 백한 동점을 허용한 최인혁입니다. 자, 최인혁. 떴어요. 아, 그러나 이걸 아쉽네요. 놓칩니다. 아, 네. 첫 번째 게임을 따낸 김민혁의 서브. 야, 김민혁 3 동점에 이어서 역전까지 허용한 상황. 야, 이번에 백핸드인데 네. 그런 말보다 공격한다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아. 자, 이번엔 최인. 네. 한 방에 얻어맞는 리시버가 안 돼요. 네, 자, 좋았어요. 넣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자, 포인트로 짧게 야, 넣고요. 좋아요. 공략입니다. 이번엔 걸립니다. 두 번째 게임. 아, 이번엔 나. 네,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는 김민혁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뜨고 말았어요. 이 찬스 김민혁은 놓치는 선수가 아니죠. 13대 11, 두 번째 게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